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마 칼슘 같은데요. 이거 이제 눈 녹일 때 쓰는 거. 만약에 유마 칼슘이 맞다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도 눈이 꽤 왔다는 걸 의미하죠. 네, 이 열차를 타고 자드부이켄에서 폰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상과 달리 프랑스로 직행하는 열차 예약이 불가한 관계로 최대한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지역 열차를 이용할 예정입니다. 네, 지역 열차는 아마 여러 번 환승을 통해서 가게 될 것 같은데 룩셈부르크를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. 예, 기차 내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에서 샷 한 개 날리겠습니다. 오, 저기 저 또 있네요. 예, 실문 열심히 읽는 척 하면서, 아, 실제 있습니다. 네, 가고 있습니다. 프랑포르트 노예 프레스에 적혀 있습니다. 네, 그 읽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나오네요. 와, 네, 베들레헴, 제가 많이 갔던 곳이죠. 여기서 독일 현지 신문으로 또 접하게 됩니다. 예. 한국인이 한 명도 살 것 같지 않은 도시 폰트라는 곳입니다. 네, 룩셈부르크 가는 길에 경유할 곳이라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. 경유할 역 사이에 거리가 약간 있어가지고 예, 폰트랑 크로이츠 폰트라는 역을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좀 걷겠습니다. 네, 좌우지간에 폰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계속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콘츠역에서 크로이츠 콘츠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네, 뭐 있을 건 다 있네요. 네, 뭐 그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요. 아주 예쁩니다. 네, 이곳이 제가 경유하고 있는 경유하는 곳 콘츠라는 곳의 시청사 앞에 큰 광장입니다. 트리도 있고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. 예, 저 소방 건물도 있고요. 저 위 언덕에 위에 산 같은 언덕에 건물 보이십니까? 예쁜 것 같습니다. 예, 5분 후에 룩셈부르크로 가는 열차 탑니다. 네, 여기서 한 7km 정도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트리어입니다. 이 글씨들이 잘 안 보이겠는데요. 트리어라고 적혀 있습니다. 독일의 로마 유적이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.